여러분들 혹시 운동하실 때 음악 자주 들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EDM을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과연 음악과 운동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저희는 세 분의 구독자를 섭외하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 고등부 보디빌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25살 김응찬입니다. 네, 저는 수원 사는 26살 간호사 취업준비생 김유석입니다. 운동 구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 1년 하고 한 3, 4개월 좀 됐습니다. 없긴 한데. 김은찬 씨는 운동 좋아하세요? 네, 운동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마랑님에게. 드십니다.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운동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정도? 네. 저 마랑님 보고 운동 시작해가지고 파워리프팅 합니다. 파워리프팅? 네. 아, 저는 일단 좀 클럽 노래, 이런 EDM 같은 거를 주로 무게 칠 때 좀 많이 듣습니다. 혹시 그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헬스장에서 발라드나 아니면 느릿느릿한 노래가 나오면 어때요? 저는 그때 좀 잠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도 몸이 안 깨어나고. 그 힙합을 듣습니다, 저는. 아, 힙합을 좋아하세요? 네, 실제로 힙합. 정말 운동할 때 힙합 노래를 들으세요? 네, 계속 듣습니다. 한 소절 부탁합니다.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젊은 놈들. 네. 저희는 이 실험을 위해 세 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90m 달리기, 푸시업, 그리고 눈 감고 무게 맞추기입니다. 음악 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90m 달리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달리기 전용 이어폰을 착용하여 달리는 내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빠른 음악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월드 레코드를 선곡하였고. 자, 지금 뛰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더 신나가지고 더 빨리 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느린 음악으로는 캐롤 The First Noel의 피아노 버전을 선곡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세 분 중 두 분이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 기록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다음은 푸시업입니다. 총 25초 동안 최대 개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음악에 따른 개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맞추기입니다. 참가자들은 안대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하였고 무게를 모르는 상태로 이 실험에 응하였습니다. 같은 중량으로 음악에 따른 체감 무게가 어떤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자들의 수행 능력을 고려해서 각자 적합한 무게로 실시하였고 느린 음악과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체감 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거 한 방금 거는 4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모든 참가자들이 빠른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느린 음악을 들었을 때 더 가볍게 느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느린 음악 들 때는 살짝 벤치프레스 할 때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빠른 음악 때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저도 빠른 음악 들을 때 더 무거웠고 느린 음악 들을 때 집중이 더 돼가지고 가벼웠던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야겠습니다. 정말로 느린 음악 들었을 때 좀 더 집중이 되고 잘 되던가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른 음악을 원래는 줄곧 듣고 계셨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힙합 들을 겁니다. 젊은 놈들. 네, 제 생각과 완전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빠른 음악이 훨씬 더 수행 능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제가 빠른 거 들으면 약간 노래 들으면 빙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텐션이 업돼서 훨씬 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참가자들의 생각과도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관련 자료나 실험이 있는지 조금 더 검색해보았습니다. 2013년에 시행된 한 실험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he Effect of Music on the Athletic Performance of Athletes 이라는 제목을 가진 실험인데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느린 음악이 빠른 음악보다 푸시업 개수와 실업 개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달리기에서도 더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듯이 빠른 음악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강도 운동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립 스트렝스가 락 뮤직보다 좀 더 잔잔한 음악을 들었을 때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한 체육과학 연구원 KISS 김용승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쇼팽의 군대 행진곡, 베토벤의 전원,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같은 음악이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린 음악이 운동 수행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박수를 느리게 하여 호흡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운동 지속 시간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빠른 음악은 심박수를 높입니다. 이는 운동 욕구를 고양시키며 각성 상태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이클 펠프스, 박태환, 이상화 씨가 빠른 음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운동 전 빠른 음악으로 각성 효과를 내어 느린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마랑TV를 통해서 알고 싶은 운동 관련 정보들을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달려가 취재와 실험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